자, 오늘은 13번째 꿈이 이루어진 요셉에 대해서 같이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창세기 45장 5절 말씀 아멘 아멘. 5절 말씀 아멘 아멘.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창세기 45장 5절 말씀 아멘 아멘. 5절 말씀 아멘 아멘.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창세기 45장 5절 말씀 아멘 아멘. 5절 말씀 아멘 아멘.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창세기 45장 5절 말씀 아멘 아멘. 5절 말씀 아멘 아멘. 자, 오늘도 같이 외워봤는데요, 여러분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도 같이 한번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